프로야구에서 올 시즌 시작 전부터 가장 많은 기대를 받는 팀 역시 류현진 선수가 합류한 한화입니다. 만년 꼴찌를 앞다투던 팀이 5강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수들 역시 류현진 효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박소주 기자입니다. 2006년 류현진 이후 한화 선수로는 17년 만에 신인왕을 수상한 문동준은 같은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롤모델이 아직 조금 낯섭니다. 아직 신기하고요. 네, 일단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는 게 아직 믿기진 않는데. 그래도 선배 류현진에게 배우고픈 의지는 누구보다 큽니다. 야구적인 얘기도 하고 야구 외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살짝 공개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네. 이제 또 다른 또 비밀들을 많이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앞으로 더 많이 붙어 다니면서 그럴 생각입니다. 오늘 방에 찾아가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꼴찌라는 부진한 성적이 계속됐지만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같은 특급 유망주를 줄줄이 영입하는 반대급부도 얻은 한화에 류현진은 이처럼 단순한 선발 투수 그 이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최원호 감독의 표정은 흐뭇합니다. 뭐 아무래도 지도자들이 이제 조언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현역 선배가 또 이야기해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오면서 좀 배가 된 것 같습니다. 한화는 전지훈련 연습 경기에서 류현진 없이도 지난 정규 시즌 2위인 KT와 우승 청부사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롯데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시범 경기 1위를 하고도 정작 정규 시즌에서는 꼴찌를 겨우 면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 역시 류현진 효과를 체감하며 높아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일단 현진형도 오셨지만 일단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잘 뒷받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가을야구 해야죠. 네, 5강 갈 수 있게 선수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박소주입니다.